서울시를 포위하고 있던 인민군 부자들은 오늘 28일 새벽에 서울 중심지대에 돌입하여 이승만 괴뢰정부의 서울의 중앙성을 비롯하여 중요기관들을 차지하였다. 영적 인민군대는 반공격을 개시한 지 단 3일 만에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서울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북한군 사령부 네. 박덕사는 오직 김일성만 안다고 해 본명 대신 김일로 불린다. 북한! 북한! 그는 몇 달 뒤 12월에 군 정치 공작 사업 실패로 파면당한다. 지금 부상당한 우리 애들 어디서 치료하고 있나? 대학병원에서 치료하겠습니다. 너희 새끼 당장 총살하고 서울에 들어올 때 병원들 확보하라 안 했나? 그거 편의대가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 애들 야전에서 죽어간다고 장군님이 나를 문책하니 이걸 어찌하는? 장군님이 나를 모르고 갔어! 개전 직후 전선에서 상처를 입고 후송된 국군 부상병 다수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서울 시내의 여러 병원에 분산 후송된 상태였다. 상당수가 중상자였다. 6월 28일 아침 인민군 병력이 서울대 병원까지 들이닥쳐 부상병들과 환자 가족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병원은 인민군 부상병들의 후송기지로 쓰이게 된다. 서울대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간호사, 군의관, 의무병은 인민군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한국 최초의 뇌신경학자 서울대 의대 김시창 교수도 이때 납북된 것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인민군은 변호사, 판사, 국회의원, 전화 교환원 등 필요한 인사 10만여 명을 북한으로 납치해갔다. 서울 함락 소식을 들은 맥아더 장군은 전선을 직접 확인하려 6월 29일 자신의 전용기 바타노를 타고 일본 동경을 떠난다. 그 전날 수원 비행장은 북한 전투기 공격으로 미군 수송기가 불에 타고 있었다. 4대의 전투기 호위를 받는 맥아더 전용기 바타노는 오는 도중 북한 전투기 공격을 받고 공중전을 치르며 수원 비행장에 착륙했고 27일 새벽 비서 한 명과 부인과 함께 대구까지 간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대전을 거쳐 수원으로 와 맥아더를 만난다. 수원역에는 전선에서 철수한 국군들이 다시 편성되어 한강 저지선에 투입되고 후퇴하는 군경을 공격하고 가택에 침입해 못된 짓을 하던 좌익 사범들이 체포되어 있었다. 맥아더 사령관은 그의 자서전에서 국군의 한강 저지선을 살피고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했다고 한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으로 가 전쟁을 지도하라는 맥아더의 간청에 역정을 내며 거절하고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향한다. 그러나 이미 민간 복장을 한 인민군 유격대가 이승만 대통령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는 첩보에 7월 1일 오후 4시
목포로가 다나온 바닷길을 택해 배를 타고 7월 2일 부산에 도착해 포항 해변에 정착한 피난민들을 위로한다. 소련 군부는 하루 10km씩 38선에서 부산까지 50일 만에 도달한다고 계산했으나 유엔연합군이 참전하게 되자 김일성에게 유엔군이 오기 전에 이남 함락을 종용하고 있었다. 1950년 7월 5일 미 제24 보병사단 스미스 중령이 지휘하는 406명의 대대병력은 오산 중미령 고개에 진지를 구축했다. 미군이 참전했다는 것만으로 인민군은 주눅이 들 것이라는 농담을 할 만큼 미군 병사들은 인민군 전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상황은 예기치 않게 전개됐다. 7월 5일 오전 7시 인민군 제4사단 기갑연대가 탱크를 앞세워 공격해왔지만 비가 내려 전투기가 들 수 없었고 미군이 지닌 무기로는 적의 탱크를 막아내는데 역부족이었다. 오전 10시 탱크 몇 대만 간신히 격파한 미군은 오산으로 후퇴한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인민군 4사단 주력 부대가 물밀듯이 공격해오자 스미스 대대는 어쩔 수 없이 천안으로 후퇴했다. 이 과정에서 미군 60명이 전사했고 82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인민군도 120명이 죽었다. 이것이 미군이 이 땅에서 북흥문화 벌인 첫 전투였다. 이를 오산 전투 또는 중미령 전투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김일성의 영원한 충복 최현은 김좌진 장군을 암살한 김일성의 고려 청년 공산당과 다른 홍범도 부대에서 공산주의에 물든 인물로 김일성 부하가 되어 북한군 수뇌부가 되지만 당시만 해도 그는 글을 읽을 줄 몰랐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잡았어? 그 오산에서부터 대우까지 수백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천 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하려면 총 몇 명 즉, 부상 몇 명, 포로 몇 명 이런 식으로 보고해야지. 적어, 적을 하고. 양키들을 붙잡으면 생존시켜서 개성까지 직결시켜. 개성으로 말입니까? 압록강 국경까지 이송시키도록 한다. 나가, 나가보라. 아 그럼 양키놈들은 어쩌면 좋겠어? 부관! 야, 내가 이런 애를 부관으로? 거 무슨 소리야? 개처럼 먹여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장교 취급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애들도 겨우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놈들을 매일 고기 삶아주라? 오산 전투에서부터 한국군과 미군은 15일간 평택 천안, 대전에서 북한군 전차사단에 밀리게 되고 사단장이 직접 무반동총을 메고 전투에 임할 정도로 상황은 절박했다. 이 과정에서 숱한 국군과 미군이 딘소장도 인민군에게 포로가 된다. 북한군은 국군과 미군 포로 행렬이
마을을 지날 때 주민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게 했으며 아침과 저녁은 옥수수와 감자로 끼니를 때우게 했으며 물을 주지 않아 포로들은 논이나 웅덩이 물을 마시고 질병에 시달리다 낙오하면 살해했다. 이때부터 인민군은 국군 포로를 전쟁 소모품이나 북한 지역의 오지로 보내 강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한다.